여주의 시즌분이 30년 됐잖아요. 한 60년 길을 다닌 것 같아. 이제까지 다녔지. 지금까지 다닌 길보다 더 다닌 그. 한 100세는 다녔대. 100. 차 타고 맨날 그 오른쪽으로 IC 들어와서 들어오거나 이마트 가서 샴푸 좀 이게 다인데. 인물도 짱자 공략도 짱자 세경제 짱인 당신 충남 출신 우리 동화당 김어필범 연사부입니다. 우리 동화당 출범 홍동국 고향이에요. 우리 동화당 출범 변성군입니다. 1번 변성군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동관이 내어나는 우리 공화당 변성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우리 공화당 전동관의 아들 기호 7번 변성군 후보 차량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호 7번 여주자랑 변성군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성군 최고야. 기호 7번 참신한 우파의 대한민국의 목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유일 정통 보수정부 우리 회원입니다. 저는 우리공화당 기호 7번 변성군입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맞아주신 대통령 유권자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드리는 거 하나 없이 13일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으신 그 선배님들을 모시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오직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다. 그리고 내부자 양평을 살리겠다고 힘든 줄 모르고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저를 도와서 이 변성군을 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세계 어느 정당에도 없는 자발적인 자원봉사 당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지켜봐 주시고 내일 투표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 기호 7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 우리 공화당 기호 7번 이제 가짜 보수 미래통합당과 거짓 촛불 정권 받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땅속에 파묻어 버리시고 내일은 꼭 우리 공화당 기호 7번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당 우리 공화당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성군 변성군 지난 12일 우리는 여주와 양평을 바쁘게 다니면서
총 100일 넘게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권성근 후보는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한 가지만 가지고 오세요. 그 한 가지가 맞다면 나는 이 옆 한강에 빠져 죽겠다. 그러나 13일째인 오늘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단 한 사람의 청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가지고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짜뉴스에 현혹됐고 언론의 선동에 놀아났기 때문에, 2년간 특검과 검찰이 샅샅이 뒤지고 탈탈 털었는데 어느 것 하나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한푼 받은 게 없다는 것이 판검사들의 결론이었고, 이렇게 깨끗하고 청렴한 아시아 최초 여성 대통령을 이 나쁜 놈들이 1100일이 넘게 세계 최장 구속기간이라는 긴 기록을 세우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합지졸 진보, 좌파, 주사파, 종북파 이런 떨거지들을 모아서 만든 미래통합당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제 저들은 내일모레 4월 16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 석자 땅속에 묻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의 불국 강병 정신을 이어받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노력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모시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국가로 반듯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개국년 주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과거 한때 여주와 함께 했던 개국년이 이번에야말로 절대 저 쓰레기 같은 정당들은 1당 2당 버리시고 더불어 1당 될까봐 무섭다 두렵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먹은 대로 7번 변성근을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 변성근. 이제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물결 아래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시장경제 살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회에서 다시 평가하여 재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버린 저 썩어빠진 탄핵 역적 62마리가 활개치고 있는 미래통합당으로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믿어주시고 마음먹은 대로 흔들리지 말고 7번을 꼭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선거의 과정이 앞으로 12시간 뒤면 끝이 납니다. 내일 모두 투표장에 가셔서 진짜 어느 후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했는지 판단하시고, 특히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보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실 것을
한국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특히 안보의 고장 양평 국민은 더더욱 위대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몰고 온 폐렴 공포 이제 반드시 조기에 종식될 거고 양평 시장이 살아나서 양평이 젊은 청춘들로 가득 차고 신혼부부가 이사오고 싶은 고장 산업 연기 안 나는 산업단지에서 첨단 IT 기술을 연구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딱 하나 건 공약 수도권 지역 규제를 반드시 누군가는 철폐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3년 반 네 번의 겨울을 아스팔트에서 천막 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이 변성근이가 반드시 그 규제를 철폐해서 양평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